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소심한 김대리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까? 소심한 김대리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까?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카스파파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다산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가격은 16,000원이고 페이지 수는 312쪽입니다. 네, 그래서 목차 오늘 함께 이야기 해볼 거는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투자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두 번째, 낙찰을 받고 난 뒤 가장 어려운 상황.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팁. 네 번째, 입지가 좋은 곳이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그런 뭐랄까 특징이랄까요? 이 책은 굉장히 그 쉽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듣습니다. 유료 강의든 무료 강의든. 그래서 그런 강의를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혹은 부동산 그 모임, 뭔가 조직, 그 모임을 같이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전문가들이 쓴 책에 비해서는 뭔가 인사이트라든지 뭔가 굉장히 뭔가 비법?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소 내용이 없을 수 있어도,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뭔가 과정들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어가지고, 아,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나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라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부동산에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읽으면은 약간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 이제 부동산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페이지 61쪽입니다. 투자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수많은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며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투자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 같은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꼭 하나 공통된 내용이 있었다. 바로 종잣돈 만들기의 중요성이었다. 이 책의 이제 저자가 정말 수많은 강의, 전문가들의 강의, 유료든 무료든 간에 엄청나게 이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저도 생각이 똑같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투자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전문가, 어떤 전문가는 빌라 투자로 돈을 벌고, 어떤 전문가는 또 이제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벌고, 또 어떤 전문가는 뭐 상가 투자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상가 투자 전문가를 만나면 상가가 최고의 투자 수단이 되는 거고, 빌라 투자 전문가를 만나면은 빌라 투자가 최고의 이제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뭐 빌라가 최고야, 뭐 상가가 투자야, 상가 투자가 최고야, 뭐 땅 투자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각자의 뭔가 투자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투자가 어떤 투자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 종잣돈. 뭐, 결국 아무것도 없으면 투자라는 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페이지 95쪽입니다. 낙찰을 받고 난 뒤 가장 어려운 상황. 낙찰을 받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난처한 상황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어느 날 경매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가 질문을 던졌다. 수강생들마다 저마다 입을 열었다. 무서운 깍두기 형님들을 마주칠 때요. 내부에 짐만 가득 차 있고 사람은 없을 때요. 해맑고 문 열어주는 아이들이 있을 때요. 강사가 대답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들도 모두 난처한 상황입니다만 저의 경우 경매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링거 투혼을 하는 노모가 계셨던 집이었어요. 깍두기 형님들이야 소송을 하든 돈으로 협의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거실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노인이 계신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명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땐 정말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매, 부동산 경매를 하시잖아요. 부동산 경매를 하실 때 가장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상황 혹은 가장 이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명도 부분입니다. 명도라는 건 이제 내가 집을 넘겨받는 거죠. 근데 집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명도 소송을 하든지 뭐 이렇게 절차를 밟는 건데 저도 뭐 수많은 경매 책들을 읽고 뭐 경매 강의를 들었지만 낙찰을 받고 난 뒤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은 환자가 있는 집입니다. 환자가 있는 집. 환자가 있는 집은 이 환자를 이제 옮기다가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환자의 상황이 갑자기 급격히 나빠진다든지 혹은 심지어 뭐 죽음에 이른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이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명도 소송 같은 경우에 뭐 강제적으로 뭐 그 집을 점유하셔가지고 집을 안 내주시는 분들은 그냥 결국 명도 소송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명도 소송을 받아가서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환자가 있으면은 그 집행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가장 난처하다.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누워있는 상황,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가장 난처한 상황이죠. 근데 경매책들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꼭 언급이 돼요. 이런 상황 언급되는데 이런 걸 읽으실 때는 정말 명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도할 때마다 이런 일은 아니고 정말 이런 일은 정말 가끔 있는 거예요. 정말 1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런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하시는 것도 사실 좀 문제고 책에 수록되는 사례들은 정말 특이한 상황들이 수록이 되는 거예요. 나만 겪었던 뭐 특별한 일들이 수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책에서 보시고 아 경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경매하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조금 난처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페이지 204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팁. 일시적 1가구 2주택 활용. 이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는 경우 처음 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세는 세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주택 구입 시 꼭 기억하도록 한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한다. 가령 2주택일 때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 한 채는 자연스레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라. 앞서 말했듯이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양도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인당 과세라 둘로 나누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양도차익이 1억 원일 때 양도소득세는 약 1,900만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인당 약 600만원씩, 양도차익 5,000만원씩 총 1,200만원 정도가 된다. 이처럼 명의만 공동으로 했을 뿐인데 700만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적자주택 플러스 흑자주택을 묶어서 같은 해에 팔아라.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 합산으로 결정된다. 만약 흑자를 본 두 채를 같은 해에 팔면 그만큼 양도소득세 구간이 높아져 세금이 많아진다. 따라서 흑자가 크게 난 주택을 팔 때 같은 해에 적자를 본 주택과 함께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제 부동산 세트를 보시면 세금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부분을 보실 때는
이 법이 개정이 됐을 가능성이 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셔야 돼요. 책에 나온 부분은 이제 책이라는 건 보통 3개월 전에 원고가 마감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 전에 기준으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사이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잖아요. 뭐 법이 개정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책에서 이런 세법 부분을 보실 때는 항상 참고만 하셔야 돼요. 법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뭔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든지 뭐 구세청에다 문의를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 빠르게 법이 개정되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활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1가구 1주택은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2주택이 되는데 2주택이 된 사람들은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다주택자가 되니까. 근데 그 2주택자 중에서도 뭐랄까 그 불가피한 상황에 2주택이 된 사람들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제 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회사에 갑작스러운 뭔가 명령이나 이동으로 인해서 해당 지방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이때는 내 의지대로 내가 뭐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에 그러면 집을 팔아라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거예요. 특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뭐 갑자기 해외로 가게 됐다든지 약간 뭐 이런 사례들이 뭐 한 몇 가지가 쭉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상속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 집이 한 채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게 됐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무조건 집이 두 채라고 해서 아, 난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팔아라. 이건 이제 마찬가지 내용인데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집 집이 두 개니까 한 채를 팔아야지 우리가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1가구 1주택이 되어야지 우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일 때는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팔 때는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세금에 과세되는 부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 과세라는 거는 결국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팔 때는 이익이 작은 걸 팔아서 과세되는 부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차익이 어떤 건 1억이 났고 어떤 건 3억이 났다 하면은 3억인 집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1억인 집을 먼저 팔아서 1억에 대한 부분만 과세를 받고 세금을 받는 거고 그 3억을 이익 본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집을 파실 때는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팔아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부부공동명의 이게 부부공동명의는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 종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당과세예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그 월세 소득이 2,4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버지 혹은 남편 혹은 아내의 명의로 돼 있어. 한 명 사람의 명의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이 2,400만 원을 다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잖아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비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2,400만 원이기 때문에 2,4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세율을 때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동명의로 하면은 2,400만 원을 똑같이 과세하는 게 아니고 2,400만 원을 둘이서 나눠서 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200만 원씩 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1,200만 원에 과세되는 비율은 2,400만 원보다 적을 수 있잖아요. 비율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세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인적 공제들이 또 있어요. 뭐 인당 해줄 때 그 공제해주는 부분도 사람마다 이제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두 배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등록을 하실 때는 공동명의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따져보시고요.
그다음 저자주택과 흑자주택을 묶어서 같은 해에 팔아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양도차익이라는 게 집 부동산을 팔 때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A라는 부동산을 팔 때는 2억을 벌었는데 뭐 B라는 주택을 팔 때는 1억의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억을 본 것에 세금을 내고 그 손해를 본 부분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게 그 물건마다 이제 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연으로 합치는, 연으로 따지는 거예요. 연으로. 내가 만약 2억을 벌 A라는 주택을 팔 때 2억을 벌고 B라는 주택을 팔아서 1억을 손실을 봤으면은 나는 2억의 이익을 본 거에 대해 내는 게 아니라 2억에다가 손실을 본 1억을 빼서 그의 1억을 이익을 봤다고 보는 거예요. 1억을. 그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손실, 그러니까 차익을 보지 못하고 집을 팔 때 손해를 본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익을 본 것과 합쳐서 내 이익 신고를 좀 줄여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주택과 흑자주택, 저자를 본 주택과 흑자를 본 주택을 함께 묶어서 같이 신고를 하셔야지 내 양도차익 부분에 대한 게 줄어들고 거기에 적용된 세금도 아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입지가 좋은 곳이란 216쪽입니다. 지금부터 입지가 좋은 곳을 알아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직주근접. 2. 편리한 대중교통. 3. 맹모 삼천지교 학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학군 투자는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순위 및 30평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이 대입을 위한 전초전은 보통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까지는 근거리 원칙에 의해 배정되므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느냐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의 비율을 통해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통 수학 과목이 90점 이상이면 명문 학군으로 본다. 4. 삶의 질을 높여주는 쾌적한 환경. 5. 지역 호재. 이거는 이제 216쪽에서 223쪽 사이에서 이분이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대한 기준을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되게 일반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제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다고 하는 지역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 첫 번째, 직주 근접. 직주 근접은 다 아시죠? 뭐 제 채널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의 그 근접성, 얼마나 가까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포가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죠. 재개발이 되면서 마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마포라는 입지를 생각해보면 광화문과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5호선 타고 광화문을 갈 수 있고요. 또 5호선 타고 여의도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공덕이라는 게 굉장히 쿼트러플 역세권이라고 해서 4개의 역이 이제 환승이 되죠. 그래서 교통 굉장히 또 편리합니다. 이런 지역이 이제 직주 근접이죠. 그래서 뭐 마곡지구 같은 것도 직주 근접 볼 수 있고 뭐 강남의 부동산 값이 비싼 이유도 강남에 직장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직주 근접인 거예요. 그래서 직주 근접만 잡으셔도 사실은 뭐 크게 손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편리한 대중교통. 여기서 대중교통을 말하는 거는 지하철이에요. 무리 없는 마을버스 다닌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지하철이 얼마나 가깝냐. 지하철 이용하기가 얼마나 편리하냐에 달린 겁니다. 세 번째는 맹모 삼천지교 학군. 맹모 삼천지교 학군이란 거는 이 학군에 대한 조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설명을 붙였는데요.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순위 및 30평대 아파트 단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부터가 약간 좀 학군을 많이 본다는 거죠. 초등학교는 왜냐면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얼마 가깝냐를 봐요.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군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는 중학교 이상을 보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학업 성취도 평가 순위가 높고 30평대 이상 아파트가 많은 곳이 이제 좋은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학군을 볼 때는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의 비율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학교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보통 수학 과목이 90점 이상이면은 명문 학군으로 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점 이상.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항목을 보시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뭔가 성취도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서 수학 과목이 90점 이상인 중학교가 있는 그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학군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쾌적한 환경.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요즘 고령화 사회 되면서 또 사람들의 삶의 뭔가 여유, 이런 워라벨 같은 게 중요시 되면서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원을 끼고 있느냐, 뭐 자연환경을 잘 끼고 있느냐, 이런 아파트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다섯 번, 지역 호재. 지역 호재라는 건 이제 그 지역에 뭔가 개발될, 뭐 지하철이 들어선다든지, 혹은 뭐 직장이, 업무 단지가 들어선다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호재도 꼭 살펴보셔야 될 그런 기준 중 하나입니다. 소심한 김대리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까? 소심한 김대리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까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합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